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e스포츠와 게임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현재 아프리카TV에서 기획 중인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그동안 바라셨던, 혹은 새로운 유저분들이 아프리카TV엔 이런 기능이 혹시 있나요? 하는 이런 궁금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TV가 현재 서비스 업데이트 예정인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방 축소 기능 및 삭제인데요. 네, 아프리카TV엔 중계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중계방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처음에 만든 이유는 아프리카 본방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본방에서 소통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본방의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 뒤에 인원들은 중계방이라는 새로운 방으로 이렇게 입장을 시켰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BJ와 중계방에 있는 인원들이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에서는 본방의 디폴트를 현재 1만 명에서 앞으로 2만 명, 3만 명,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중계방을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상반기 안에는 상당수의 중계방을 없애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중계방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10개 이하의 중계방이 한 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 방송 리스트입니다. 아프리카TV의 현재 PC 홈페이지나 그리고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면은 시청자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송 순서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자주 보는 방송이 유저 숫자가 많지 않다면은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TV는 로그인한 유저들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신이 많이 봤던 방송들 위주로 홈화면이 개편되어 나타나는 그런 개인화 서비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개인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가 모이면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하나씩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BJ가 원하는 크리에이터가 이곳에서 잘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로그인했을 때, 그리고 내가 찾으면은 언제나 메인 화면에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 맞춰서 태그 기능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는 현재 카테고리 기능이 있죠. 그래서 게임 카테고리, 보이는 라디오 카테고리, 게임 안에서도 뭐 스타크래프트, 배그, 롤 이렇게 카테고리가 기능이 있는데요. BJ분들이 어느 순간 카테고리를 넘나들며 방송을 하기 시작하죠. 토크 방송을 하다가 게임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다시 토크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음악 방송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현재 많은 버추얼 BJ들이 생기게 되면서 버추얼 BJ들은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버추얼 BJ만 모아보고 싶은 이런 니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내용적으로 태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FPS 게임을 모아보고 싶다, 혹은 버추얼 BJ들을 모아보고 싶다, VOD를 따로 모아보고 싶다 할 때 이런 태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면은 보다 쉽게 원하는 방송들을 찾아서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지원입니다. BJ들이 본인이 직접 무언가 대규모 콘텐츠를 진행하고 싶어 할 때 인프라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프리카TV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스튜디오를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 BJ분들의 각종 대회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인프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BJ분들이 어떤 대규모 콘텐츠를 내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프리카TV 문을 두들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기준 게임에서만 183건의 BJ 지원이 있었고요. 2022년 지금도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BJ 지원권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많이 문 두들겨 주세요. BJ들이 많은 콘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유저분들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우리 아프리카TV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VOD 관련 내용입니다. VOD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분야인데요. 2022년, 23년에 새롭게 VOD를 굉장히 신경 쓰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부 신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VOD 서비스를 위해서 아프리카TV에서 새롭게 배치를 하면서 조직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OD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클립과 캐치 기능이 있습니다. 클립 기능은 여러분들 이미 서비스 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클립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BJ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재밌었던 시점들을 3분에서 5분 정도를 클립으로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런칭한 쇼폼 캐치 서비스는 1분 안에 아주 짤막하게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는 별도로 저희가 모아서 볼 수 있는 캐치 플레이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실 때 밤에 잠 안 오거나 그럴 때 캐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주 봤던 BJ들 위주로 새로운 클립과 캐치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질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다시 보기 동일화질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생방송 1080p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생방송이 끝난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보기로 그대로 자동 저장이 되고 있고 다시 보기 역시 1080p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게임이나 뭐 새롭게 나오는 콘솔 게임들 이런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때 좋은 화질로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시고 이어서 다시 보기도 지속적으로 유저분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듯 아프리카 TV에서는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우리 충성 고객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업데이트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타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했다가 새롭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새롭게 개인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객 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BJ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정해진 이곳 고객센터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송 세팅 그리고 방송 설정 그리고 아프리카 TV 내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TV 서비스 많이 보시고 방송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